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건강하고 알차고 보람찬 하루 잘 만들고 계시죠? 자, 그런 보람찬 하루는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니까 남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기분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오늘은요, 입터형 벌써 79, 79번째, 네, 79번째입니다. 오늘 준비된 거는요, 지난 시간에 뭐뭐 해야만 한다, 상황의 불가피성, 그래서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90%인 have to를 배웠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지 궁금하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네, get yourself ready 준비하시고요. Here we go. Number one. 10문장이니까 사실 10문장 만드는 동안 기다렸다 딱 공부해서 적어가지고 내가 다 반복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도전하도록 이끌어드리고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아 이건 내가 틀렸구나 이건 맞았구나 그래서 내가 10개를 연습했지만 한 100개까지도 혼자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설렘을 가지면 그게 맨 처음에 10개에서 15개, 20개, 그게 50개, 100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회화가 편하게 나오는 거고요. 평생 이 표현을 계속 쓰실 거예요. 자, 표현 하나만 주의하세요. 1번,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 주의하세요. 지난 시간에 뭐뭐 해야만 한다가 have to 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 don't를 붙이면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모르실 것 같아서 1번은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Don't have to. 이걸로 오늘 다 갈 거예요. 자, 도전해보세요. 일단 가르쳐드렸으니까 많이. 자,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 도전해보세요. 땡. 뭐죠? 그렇죠. 너가, 당신이 란 뜻이죠.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내가 할 필요 없다니까 you don't. 내가 안 해. You don't have to. 네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너 말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say. 되게 쉽죠. 너 말할 필요, 야, 말하지 마. 말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say.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sorry 생각보다 쉽죠? 야야 사과하지 마 you don't have to say sorry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말할 필요 없어 시작 you don't 이거 don't 아니에요 don't이에요 you don't have to say sorry 아시겠죠? you don't have to say sorry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have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인 반면에 don't have to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해라는 뜻이 아니고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뜻 주의하시고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 아니고요. 다음번에 뭐 다다음이나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예, 자 따라 보실까요? You don't have to say sorry. 아시겠죠? Number two. 나에게 두 번 물어볼 필요조차 없어. 자, 뭐뭐 할 필요 없다? 그러면 you don't have to까지는 바로 나오셔야죠. 그럼 묻다가 뭐예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준비? 땡. 맞습니다. You don't have to ask me. 나한테 요청할 필요 없어. 주의하세요. 이때 절대 ask 다음에 to me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Ask me. 그러니까 ask 다음엔 사람이 바로 와야 돼요. Ask. 야, 가서 물어봐줘 남자한테. Ask the man. Ask him. 이렇게 쓰지 ask to 이렇게 안 써요. Ask to the man.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hey, you don't have to ask me. 두 번이 영어로 twice. T-W-I-C-E. 예전에 여성 그룹 있지 않았나요? 이거 단어 시간도 했었는데 twice가 두 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sk me twice. 야, 나한테 두 번 물어봐. 이런 뜻이고요. You don't have to ask me twice. 나한테 두 번 물어볼 필요조차 없어. 그거 당연한 거지. 무조건 오케이야. 아유, 무조건 고고야. 이런 느낌으로 무조건 승낙이라고 제가 가로에 써드렸죠. 가로 안에다가 무조건 승낙이라고. 그죠? 그래서 나에게 두 번 물어볼 필요조차 없어. You don't have to ask me twice. You don't have to ask me twice. You don't have to ask me twice. 되셨죠? 자, 혼자서 울 필요는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어려운 일을 할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래서 혼자서 울 필요 없다? 그러면 일단 혼자서 빼고 울 필요 없다부터 해보세요. 시작! 땡! 보세요.
차곡차곡 하면 어려운 게 없잖아요. 내가 안 한다, don't. 할 필요가 없다, have to, don't have to. 거기까지는 다 지금 이제 50% 해당되는 건 나와야죠, 오늘 다. 10번까지. 해보세요. You don't have to. 지금 연습이에요. 이거 아는 건데 또 반복해요. 입에 붙이시고 발음도 you don't라고 하는지 내가 don이라고 하는지 don 아니라고 그랬죠. don이에요. You don't have to. 그리고 그게 빨리 가면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Hey, you don't have to cry. 그 다음에 혼자가 alone. alone. 아시겠죠? 해보세요. You don't have to cry alone. Hey, you don't have to cry alone. 도움을 요청하라고. You have to ask for help. You have to ask people. You have to ask me. 나한테 요청을 하라고. For help.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응용하면 또 되는 거죠. 다른 문장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you don't have to cry alone. Hey, you don't have to cry alone. 나를 위해 그것을 할 필요 없어. 그러면 그것을 할 필요 없어. 그거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까지만 만들어 보세요. 땡. You don't have to do. 그 다음에 그것이니까 that. Hey,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have to do that. 앞에서 나왔던 건데 벌써 10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1, 2, 3, 4번까지 아닌가. You don't have to do that for me. You don't have to do that. 하고 끊으세요. 그 다음에 for me. 나를 위해서 할 때 for me죠. To me가 아니고. 이건 나한테니까 그게 아니고. You don't have to do that for me.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할 필요 없어.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 같은 것들도 부모님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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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거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즐거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만족감이 나한테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 그게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you don't have to do that for me. Okay? You are doing it. 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For yourself. 너 스스로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버리시고 해보세요.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have to do that for me. 자, number five. 스스로 해명할 필요는 없다니까. 자, 이런 표현을 제가 넣어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땡. 해명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야,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왜 그랬나를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거. 그게 해명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explain oneself라고 써요. 그래서 explain yourself. 이렇게 보통 쓰면은 야,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해봐. 해명해봐. 할 때 explain yourself. 그 다음에 내가 해명할게. I will explain myself. 나 스스로를 설명한다는 뜻이 바로 내가 해명할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그거 해명할 필요 없어. 뭐라고 할까요? You don't have to explain yourself. 아시겠죠? 이거 explain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해보세요. Explain yourself. You don't have to explain yourself. 그러니까 해명하려고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만 한번 복습할게요. Review time. 미안하다 말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say sorry. 갑자기 여러분 그 노래 있잖아요.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I will understand. 예, 이거 있잖아요. 그죠? You don't have to stay forever. I will understand. 그쵸? 예, 그래서 예, 제가 가사를 좀 섞긴 했지만 어쨌든 you don't have to가 그렇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 팝송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Britney Spears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부른 울랄라라는 노래 있는데, 그쵸? You don't have to be a movie star. 뭐 그런 영화 배우가 될 필요는 없어요. You don't have to look like a movie star.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갑자기 그것도 생각났네요. 그래서 you don't have to. 진짜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Number two. 나에게 두 번 물어볼 필요 없어. 당근 승낙이지. 라고 할 때, you don't have to ask me twice. 혼자서 올 필요 없다니까. You don't have to cry alone. Alone. 발음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그거 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do that for me. 아시겠죠? 스스로 해명할 필요 없어. 뭘 이렇게 해명을 하려고 그래. You don't have to explain yourself. You don't have to explain yourself. 바로 후반부 이어집니다. 자, number six. 우리 서두를 필요 없어요. 자,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you 다섯 개 연습해봤고 we 다섯 개 연습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니까. 자, 서두르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 단어 여러분이 아는 H로 시작하는 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누가 서두를 때는 빨리 와! 그리고 허리를 감싸고. 자, 그래서 도전해 보세요. 그렇죠. 서두르다가 hurry. 보세요. hurry 아니고요. hurry. 아시겠죠? 그래서 hey, we don't have to hurry. 빨리 하면 we don't have to. We don't have to hurry. 됐습니다. We don't have to. Hey, we don't have to hurry. 일찍 떠날 필요 없어. 떠나다는 당연히 go 써도 되지만 leave, L-E-A-V-E. 도전! 일찍만 써보세요. 땡! 아니, we don't have to가 나오면 이미 50% 해결한 거잖아요. We don't have to leave. We don't have to leave. 그럼 가야 될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We don't have to leave early. 이거 생긴 거는 에, 아, 알, 을, 그 다음에 y.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해보세요. er. 잘하는데 er. er. 거기다가 릴리리아 할 때 리만 붙이시면 돼요. early. earl. 보세요. early. 했습니다. We don't have to leave early. 그래서 leave에서 한번 끊어야 early 발음이 잘 돼요. We don't have to leave early. 일찍 떠날 필요 없어. 이런 얘기죠. 자, 일정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바꾸다. 내가 알고 있는 ch를 시작하는 거 도전해보세요. 맞습니다. 땡! We don't have to change. 빨리 여기까지 나오셔야죠. 해보세요. We don't have to change. Hey, we don't have to change. 그렇죠. We don't have to go. We don't have to drive. 네, 뭐, we don't have to, 뭐 할까요? Read this book. 이 책 읽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다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네. 자, 그런 식으로 다 되니까. We don't have to change. 일정이 뭐예요? The schedule. 아시겠죠? 생긴 거는 뭐라고 생겼어요, 여러분? SCH니까 이거 스체듀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schedule, schedule. 영국에서는 schedule 이렇게 발음하고요. 해보세요. schedule. 그렇죠? Hey, we don't have to. 빨리 하니까 we don't have to change the schedule. Hey, we don't have to change the schedule.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더 이상 싸울 필요는 없어.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만 한다. We have to fight for our rights. 기억나시죠?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잖아요. 얘는 싸우지 말란 뜻이 아니고. 야, 그거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 뭐 그런 걸 싸우려고 그래. 도전! 땡! 이렇게 팍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we don't have to. 빨리 하면 we don't have to fight. 더 이상이 뭐예요? anymore. 그렇게 연결시켜 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ny, 보세요. anymore. anymore. Hey, we don't have to fight anymore. 한 단어예요. anymore의 뜻은 뭐냐면 더 이상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 Last number 10.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멋진 문장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누가 자꾸만 이 사람이 저 뭐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귀가 얇아지고 저 사람한테 귀가 얇아지고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친구가 만약에 그런 경우 있으면 야, 그러지 마.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라고 할까요? 만족시키다. 땡! satisfy 쓰셔도 돼요. 근데 그 단어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진짜 쉬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발, please. 그걸 동사로 쓰시면 P-L-E-A-S-E. 생긴 거는 플레아스처럼 생겼지만 please예요. 근데 그 please가 여러분, 바로 동사로 쓰이면 만족시키다는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것들을 차차차착 이거 한번 가르쳐드려야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건 저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we don't have to please everyone. 되게 쉽죠? We don't have to satisfy everyone 쓰셔도 돼요. S-A-T-I-S-F-Y. Satisfy 쓰셔도 돼요. Satisfy. 네, so we don't have to satisfy everyone. 하지만 더 쉬운 단어가 있잖아요. Please. We don't have to please everyone.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필요는 없다고. 만족시킬 수도 없고. 예, 이런 얘기죠. We can please everyone.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만족시킬 수도 없다니까. 예,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여서 귀가 얇아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복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 이어지겠습니다. The second half review time. 서두를 필요 없어. We don't have to hurry. 일찍 떠날 필요 없어. We don't have to leave early. 일정 바꿀 필요 없다니까. We don't have to change the schedule. 더 이상 안 싸워도 돼. 싸울 필요 없어. We don't have to fight anymore.
That's number 10. 됐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니까. 그래서 we don't have to please everyone. Hey, we don't have to please everyone. We don't으로 나오죠. We don't. 그러니까 잘못되면 이론? 무슨 이론인데? We don't. 해보세요. We don't have to please everyone. 그래서 쉽지만 이런 쉬운 단어로 멋진 표현들을 할 수 있다. 희열을 느끼시고요. 내가 오늘 we don't have to 아니면 you don't have to 이렇게 쓸 수 있는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면 그 자체로서 여러분 행복감이 쭉 올라오실 거예요. 좋은 에너지는 계속해서 우주로부터 들어옵니다. 자,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